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 국내 인구는 2023년 대비 7.73%가 감소한 4,735만 8,532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현재 감소하고 있는 국내 인구는 앞으로도 그 추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통계청에서는 장래 인구 추계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중 중위 추계 시나리오로 본 2050년 국내 인구는 2023년과 대비해 전국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시도로 구분했을 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50년 국내 시도 중 인구 감소가 클 것으로 예측된 곳은 어디일까요? 인구 감소폭이 클수록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10개 시도 외에 나머지 시도는 영상 말미에 자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경상북도입니다. 2050년 경북 인구는 2023년 대비 11.6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한 경북 인구의 중간 연령을 의미하는 중위 연령은 충격적이게도 64.2세로 확인됐습니다. 즉 1986년생이 2050년 경북에서 전체 인구의 50% 위치에 있는 연령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경북의 인구 구조는 연령대 인구 구성비에서 놀라움을 안겨주는데 65세 이상이 전체 48.9%의 비중을 차지해 절반에 육박하지만 0세에서 14세 인구는 7.1%에 그쳐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끝으로 성비를 보면 여성 100명당 남성은 102.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9위는 대전광역시입니다. 2050년 대전 인구는 2023년 대비 13.55%에 해당하는 195,380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목되는 건 이러한 대전의 인구 감소가 인근의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등의 지역과 유일하게 정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시기 대전의 중위 연령은 55.9세로 60세를 넘기진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연령대 인구 구성비는 앞선 경북보다 근소하게 더 젊었는데 피라미드 구조는 아니지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5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대전의 성비는 98.2로 여성이 남성보다 1만 명 이상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8위는 광주광역시입니다. 2050년 광주의 인구는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4.5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수로 보면 20만 6,139명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남권에선 유일한 대도시라 볼 수 있는 광주 인구가 이러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인근 지역의 인구 변화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광주의 연령대 인구 구성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52.3%로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앞선 경북이나 대전처럼 0세에서 14세 인구 구성비는 10%를 넘지 못했습니다. 끝으로 광주의 성비는 98.2를 기록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7위는 경상남도입니다. 2050년경 경남의 도내 인구는 2023년에 비해 14.8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의 인구보다 48만 1,824명이 줄어들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남의 중위 연령은 62.2세로 환갑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령대 인구 구성비에서는 0세에서 14세가 7.9%에 불과한 가운데 나머지 연령대의 인구 구성비는 각각 46%를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시기 경남의 초등학생 인구는 9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봤는데 쉽게 학년당 15,000명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내 남녀 인구는 101.3의 성비로 남성이 여성보다 근소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위는 전라북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뒤인 2050년경 전북의 인구는 2023년보다 14.8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중위 연령도 마찬가지로 62.6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령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령대 인구 구성비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만 70만 명에 육박해 비중으론 4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러한 전북의 성비는 99.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더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5위는 전라남도입니다. 2050년 전남의 인구는 2023년보다 15.59%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내 인구의 정중앙에 위치한 중위 연령은 무려 64.7세로 국내 지역 중에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러한 전남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는
65세 이상이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8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17만 명 이상으로 전남 인구의 11.6% 정도의 비중이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남녀의 성비는 104.4로 남성 여성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4위는 서울특별시입니다. 2050년경 서울의 인구는 2023년보다 15.6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격적인 건 서울의 중위 연령인데 국내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의 중위 연령도 55.4세를 기록해 예상외로 높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대 인구 구성비에선 65세 이상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는 낮은 37%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0세에서 14세 연령대의 인구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절대 인구가 많다 보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수는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봤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85세 이상의 고령 인구만 7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서울의 성비는 91.2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여초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위는 울산광역시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 110만 명을 웃도는 울산의 인구는 2050년엔 8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비율로 보면 23.5%의 감소입니다. 울산의 중위 연령은 59.3세로 60세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울산이 국내에서 비중이 큰 산업도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는 우려를 불러옵니다. 또한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에서 0세에서 14세는 10%를 넘지 못할 상황으로 이 시기 울산 내 초등학생 수는 3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성비는 105.1로 지금처럼 남성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위는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의 2050년 인구는 2023년 대비 23.72%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중위 연령은 대도시임에도 60.1세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는 흔히 말하는 생산 연령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었습니다. 이 시기 부산의 초등학생 수는 8만 2천 명이지만 85세 이상은 27만 2천 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부산의 성비는 92.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0만 명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위는 대구광역시입니다. 현재도 인구 감소가 문제지만 대구는 2050년경 23.91%의 인구 감소가 예측됐습니다. 대구의 중위 연령은 58.9세로 추산됐습니다.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에선 다른 지역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구조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구에선 85세 이상의 인구만 비중이 10.1%로 인구수로는 18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녀간의 인구에선 성비가 94.5로 서울이나 부산처럼 여성이 더 많은 도시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